백민철 통문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타는 두 개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get up의 뜻은 뭐고? 일어나다. 그럼 무슨 시인데?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뭐부터 있으면?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4가지. 뭐뭐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할 게 있어서 두 개 더 의 뜻은 자, 일어나다가 to를 붙여서 일어나는 것이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일어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오. 일어나기 위한 일 때는 What. 어떤 입니다. 어떤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왜. 오. 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어떤 시간이 되었다?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어떤 시로 사용됐습니다, 하다시가.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가 길어지면. 그렇죠, 뒤로 갈 때죠. 그래서 to get up 하기 위한 time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time은 무슨 시죠? 시간이란 뜻이니까. 이름시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것.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to get up 하기 위한 ti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그래서 a test. 시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오늘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오늘 너 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o you have it today? Do you have it today?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What do you have it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oday I have a 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Have의 뜻이 뭐니까? 하다시 뜻이 have. 뭐니까? 가지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ere is my watch? My watch, 안만 길어봤자? 이. 그래서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Where is i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is죠.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6:13.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6:13, 6시 13분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묻겠죠. 시간 묻는 거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요.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6:13.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What time is it? It is, is it? 했더니 대답은 it is고 What time에 대한 대답? 몇 시에 대한 대답? 6:13.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number 13.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is is bad luck.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뭐 대신 왔기 때문에 The number 13 대신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했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숫자 13은 불운이다.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러면 the number 13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론 이렇게 질문이 될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오케이, 물 흐르는 것 같네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go into the bathroom. Into the bath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 어디 가니? 라는 영어 표현은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그러면 그 거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그럼 무엇이 깨져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broken? 그렇죠. 뭐가 깨져있니? What is broken? What is broken?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한다? What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What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거울이 어떤지 묻는 거고 거울이 어떻니? 라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is the mirror?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다음 표현. Another. Another. Sign of bedrock. Bedrock.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edrock. 여기서 말하는 another sign of bad luck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말로. 깨져있는 거죠. The mirror is broken이 another sign of 그럼 another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전에 하나의 징조가 있었단 말인데 그거는 이전의 징조는 뭐였어? 불운의 징조는? 613 the number 613 속에 13이 들어있던 게 first sign of bad luck 그 다음에 이게 아이고 미러 선생님 잘못 썼네요 The mirror is broken. Second sign of bad luck이죠. Mirror.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뭐야? 잠시만요. 다음 표현. I'm going to school. 뭐 물어볼지 알죠?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너 어디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now?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 M이죠. 오케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at's it? Under the pencil. Okay, 그래서 뭐라고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Okay, 그러면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은 뭐고?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Okay,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난만 길어봤자. Okay. 그것은 뭔지 묻는 거죠. What is it?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It's your blanket. 오케이, ok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우리말로도 받아들어간지 보면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it? 바로 위에 있네요.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뭐예요? A blackhead. 무엇? 검은 고양이.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head. It is a blackhead.
오케이. 자. 아니 파티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대열 헤매고 있고 아이고야 버스데이는 못 쓰고 있고 퓨처 못 쓰고 있고 야 이 권성모 이 똥강아지야 초등학교 6학년이다 와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머니를 못 쓰고 있고 참 큰일 났다 빨리 지금 뛰어가야 되겠다 너 그동안 기어 다녔으니까 오케이 공부하고 나서 틀린 거 고쳐주세요 자 계속해서 민준 다음 표현 oh, no. oh 아이고 미안 oh no 한 다음에 three signs야 signs 세 가지야 되니까 복수형 써야겠죠 of bad luck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three signs of bad luck은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났을 건데 세 가지가 뭐야? The number 13, the broken mirror, a black ca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나 봤으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I a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그러면 I will fail the test의 뜻이 내가 시험 망치게 되는 것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렇게 묻겠죠? 넌 뭐가 두렵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afraid of? 원래는 afraid of 원래 이렇게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of? I'm afraid I failed the test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퍼펙트 쓰기도 잘해주세요